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? 왜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는지. 아, 네. 안녕하세요. CJ 쇼핑 쇼호스트 김민성입니다. 일단 제가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쇼호스트 준비하는 거는 장거리 마라톤이다 보니까 내가 졸업을 하고 계속 내가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? 그게 가장 큰 선택을 하는 데 기점이 됐거든요. 일단은 졸업하고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계속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저는 너무 좋았고, 6개월 동안만 케어받지 않고 계속 함께 할수 있는 게 저는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기점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워낙 원장님이 뭐 1대1로 케어해 주시거나 가족처럼 해주는 부분도 가장 큰 좋은 거였고,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가 어떻게 쇼호스트가 될수 있었는지? 맞나요? 네네. 일단 뭐 마음속으로 안될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했고요. 그리고 같이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나랑,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는 어제의 나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남이랑 비교하면 나보다 키큰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발성 좋은 사람을 보면, 선천적으로 좋은 사람을 보면 내가 되게 막 포기하게 되니까 좀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나와 경쟁한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꾸준하게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을 괴롭히면서 한번더 봐주세요, 봐주세요, 이렇게 많이 컨택을 했던 게 저는 합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수강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뭐 수업 오실 때마다 보시잖아요. 네. 그런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셨는지. 사실 그 쇼호스트라는 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바로 나오지 않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, 저는 일단 목표를 합격으로 두는 건 맞지만 그 중간중간에 작은 목표를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내가 노력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체중 관리, 그리고 피부 관리, 그다음에 그 패션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 따는 거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소확행들을 많이 놔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직 목표가 합격만 있으면은, 워낙 장거리 마라톤이다 보니까 중간에 지쳐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금방금방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뤄갔던 것 같아요. 그게 저는 가장 마인드 컨트롤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네. 학원에서 이런 건참 좋았던 것 같다. 수강생 시절에 도움이 많이 됐던 거딱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. 일단은 부원장님이건 원장님이건 좀 내가 좀 학구열이 좀 있어서 강의를 요청을 하면은, 뭐 정형화된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시간 내서 피드백을 줬던 게, 저는 이 가족 같은, 너무 딱딱하지 않은 학원 분위기라고 할까요? 그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16년도에 저희 학원 오셨죠? 14년도에 와서 14년도? 아, 그랬죠?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네. 오실 거예요? 아, 일단 근데 그 시절은 제 인생에 가장 아니, 만약에 학원을 또 선택해야 된다면 네. 그래도 다시,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다시 결혼해도 지금의 부인이랑 결혼하실 거예요? 약간 이런 이 느낌처럼. 엄청난 질문을. 저는 자신 있게 네, 다시, 다시 오실 겁니까? 네, 그렇죠. 네. 송희영 원장님과 김효석 대표님이 있는 이곳을 저는 꼭올 아, 겁니다. 네.